당대회 결정관철의 첫 해진군을 자랑찬 혁신과 전진으로 빛내이다. 조선노동당 중앙 경연 총비서동지 그 보고를 쭉 들으면서 우리 국가개혁위원회가 실제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해가지고 국가의 통일적 지도, 전략적 관리를 실현하면서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야 됐다는 그런 결심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당전의 제8기 2차 전원회의는 우리들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한 이런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이번에 경연은 총사동지께서 우리 국가의 경제를 또 세우기 위해서 또 국토를 사회적 강국의 체면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우리 일꾼들이 말하자면 자기 역할을 다할 것인가를 바라신가를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 원수님께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제 그 하나하나 경제 문제 그 숫자 1위까지 우리가 할 일을 몸소 하나하나 다 분석해 주시고 정말 그 경제 일꾼들도 생각 못했던 권리 문제 해결을 위한 거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 다 밝혀 주실 때 정말 저 자신의 이 무능력으로 해서 무책임 속으로 해서 우리 원수님께서 밤을 밝히시고 심혈과 로고를 다 아셨다는 걸 아니까 이 전사의 죄책감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는 이번에 확고한 신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사상 관점을 가지고 이래야 되겠나. 그래서 우리 부문에서도 지난 시기 이제 그 현실을 고려한다는 이러한 미명하에서 이런 외피를 쓰고 정말 이거 낮게 세운 계획이 없었는가. 내가 진짜 만짐을 쥐고 뛸 수 있게끔 그래서 당 결정이 정확히 자기 날짜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관철될 수 있겠는가. 이런 각도에서 정말 우리 세운 계획들을 다시 다 검토하고 정말 우리 당이 또 우리 인민이 부여한 이 막중한 이 시대적 의무감을 다해서 올해 이제 우리 앞에 제시된 이 전투적 과업들을 빛나게 관철하는 것으로서 이제라도 당원으로서 일꾼으로서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다해 나가자고 합니다. 이번 전원에서 우리 경공업군이 자세 보장과 선지 후량에 빙자하면서 올해 세워진 신발 생산 계획을 형편없이 낮게 세운 데 대해 심각하게 비판되었습니다. 정말 자책감도 크고 우리 일꾼들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에서는 새로운 5개년 계획성의 첫 해부터 실질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또다시 안겨주었습니다. 이걸 받아는 우리의 김천의 일꾼들과 노동계급 모두가 정말이지 우리와 원수님만 계시면 못할 일이었고 또 그 어떤 난관도 용이 주도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이런 신심과 확신에 넘쳐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런 방도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시 따져보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철강제 생산으로 당을 버려야 할 이런 불타는 맹세로 끌어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해공들 모두는 이거 어떻게 하면 한 톤의 샘물이라도 더 뽑아서 나라의 철강제 생산에 이바지할 것인가 이렇게 서로서로 경험도 나누고 지혜도 합치면서 차지당 샘물 생산량을 누리게 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선 작업에서 기술 규정과 표준 저작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로체 부문의 약한 부분들을 이거 정비 보강하고 또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완비하게 한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